봅시다. 항상 고맙다, 응? 감사하다 해야 됩니다. 저도 고마워요. 농가를 아무도 없는 데 들어와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사진을 남기고 이 모든 과정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반대로 아따 배 대표 되게 좋은 거 많이 본다. 이 마음도 같은 거예요. 자, 배 대표 고맙다.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하는 거죠. 도와달라고. 자, 봐요. 씹은 지 얼마 안 됐어. 늦게 씹었어. 근데 자, 시다. 야, 근데 잘 크죠? 자, 한번 재보자, 시다. 자,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많이 여쭤봐요. 인터넷 팝니다. 자, 수분이야, 23%. 수분은 제 기준은 20에서 25이요. 자, 이씨는 0.7이네. 어? 왜 이씨가 이만히 높게 나왔지? 여기가 한번 다 갈았다가 했거든요. 아예 철근을 뺐다 다시 꼽았어. 자, pH가 7. 지금 20, 이게 지온이야, 지온. 지온이 20 나오네. 옛날이면 늦게 이제 여기는 철근을 꼽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땅이 많이 식었을 건데 요즘은 안 그렇단 말이야. 20도가 나오니까 생육이 문제가 없어. 크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만큼 온도란 측면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열은 견디는 거지. 지열이 이제 좋아졌어. 근데 문제는 동지로 가면 갈수록 찬바람이 불고 추워지니까 지상부만 살짝 냉해가 오는 거지. 지하부는 괜찮은데 지상부에 냉해가 온다는 거지. 참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야. 잘 크면 찝어. 왜? 지온이 좋기 때문에. 안 크면 풀어. 왜? 지상부가 춥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자, 항상 잎 색깔을 봐야 돼요. 잎 색깔을. 지금 보자. 2, 4, 5. 지금 절간 안 빠지죠? 잘 안 크면, 일단 온도부터 바꿔요. 좀 더 따뜻하게 해보고, 그래도 안 크면 물을 줘야 됩니다. 자, 이쪽은 그래도 얼추 나가는데, 확실히 여기가 좀 덜 나가죠. 봐가면서 안 되면 온도, 물, 그리고 위로 옆면을 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자, 무엇을 개선할까? 이거를 중요시 여기란 얘기예요. 통상적으로 물이 안 맞으면 아예 죽어요. 근데 그래, 물이 안 맞냐, 온도가 안 맞냐, 이거를 빨리빨리 계산해서 자, 물을 줄 것인지 온도를 바꿀 것인지 이 판단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참고해요. 일단 흘러가겠다. 자, 예상합시다. 저는 농가에 오래 안 머물러요. 받는 거 그냥 얘기해주고 이래저래 소통하고 지나갑니다. 오래 머문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니까. 자, 예상이 봐요. 정숙했는지는 한번 보자. 마디가 하나 둘 두 마디 나갔잖아. 그죠? 보입니까? 하나 둘 나가면 이제 정색인 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사르만 중이고. 자, 위로 물을 줬죠. 안 찝었고 꿈에다 10m는 안 돼. 자, 어우 덥다. 확실히 올해는 덥다. 이게 지금 문제죠. 확실히 다음 주부터 영하로 떨어진다는데 그렇네요. 떨어져 봐 하는 거지. 자, 너무 뜨거우면 온도 관리 하세요 해야 되고. 자, 항상 얘기하는 거, 잎의 색깔과 잎의 굵기, 잎의 색깔과 줄기, 그래, 줄기의 굵기죠. 잎 색깔, 굵기, 그 다음 생기. 한 개 더 추가됐네, 굵기까지. 자, 이런 걸 계속 생각을 하세요. 됐다. 자, 태우지 마세요. 덥다. 한낮에 뜨거우면 환기해야 됩니다. 방법 없어요. 어느 정도는 온도를 잡아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이 천장에 각도 조절이 안 돼. 그냥 이렇게 저 땡기 보면 확 다 열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좀 바뀌어야 돼요. 좀 더 각도 조절. 제가 늘 말하잖아. 온도도 1, 2, 3단계 만들어서 조절해 주라고. 그런 게 이제는 필요한 시대가 옵니다. 좀 더 세부적인 걸 조절해야 되는 그런 느낌.
글 살리세요. 이상입니다. 아, 제가 그냥 한 번씩 표현을 했는데 10m 50으로 1500, 1800 확확확 고 이제 매출을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자, 올해는 그 농가에서 배울 겁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한 달에 두세 번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봐야 돼. 봐야지 새로운 또 견문록이 형성되는 거니까. 자, 제 생각이 또 바뀌는 거니까. 자, 이 농가가 이제 올해 제가 계속 올 농가예요. 자, 사장님께서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구경을 해볼 겁니다. 아직 안 심었어. 자, 늦게 심어. 이분은 표현을 해요. 일찍 할 필요가 없다고. 천천히 해도 천천히 하면 할수록 스무스하게 잘 흘러간다고. 일찍 하면 그만큼 찐빠가 많이 난다고. 확률 게임이니까. 자, 참고해요. 기대하세요. 이상입니다. 자, 비료파리의 하루는 이어집니다. 오늘 더위죠? 자, 찝었네. 찝었고. 일단은 둘, 넷, 다섯 마디 나왔습니다. 잘 큰다. 그죠? 잘 커. 이게 저는 업자이기 때문에 저는 비료 냄새라든지 이런 걸 좀 잘 기억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 그걸 보면서 아, 뭘 줬겠구나 이걸 유추를 해야 되니까. 자, 여기는 물고기 냄새가 많이 나요. 그러면 이제 물고기를 포기 간주를 했겠죠. 나쁘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질소가 높아. 항상 초반에는 유지를 하는 느낌으로 재배를 해야 돼요. 업 되는 느낌을 해버리면 너무 나중에 웃자랍니다. 잎색을 올리는 건 좋은데 이게 막 굵어진다. 굵어진 느낌 나잖아. 그러면 저게 팍 나간단 말이에요. 항상 유지하는 느낌. 그 느낌이 중요한 거야. 자, 뭐든지 자기만의 기준이 있는 거니까 그 기준을 대입해서 마디가 생장하면서 커가는 모습을 계속 그려봐요. 그러면서 참외가 달렸을 때 달리기 전 뭐 이런 느낌 있잖아. 그런 느낌을 살려서 자기만의 방식을 만드세요. 한번 보러 왔어요. 자, 참고해봐요. 일단은 크는 쪽으로 지금 자리를 잡았어. 2, 4, 6 다섯 마디 치고 막 굵게 나가잖아요. 나쁜 건 아니지만 항상 고질소를 줬을 때 그 다음 나타나는 2차 피해에 대해서 그런 생각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아, 바이오. 아, 잘 크죠? 2, 4, 6, 8 8마디 나간 것 같은데. 일단 하우스가 좁아요. 좁기 때문에 더 이제 많이 큰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 일단은 습은 있어. 잎이 크고. 자, 일단 이게 분명히 습이 있는데 이게 수분은 15% 나오잖아.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토양 자체가 찰보다는 좀더 마사 모래 쪽이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걸로 이제 찔러보면 대충 토성에 대해서 좀 느낌 오는 거야. 자, 이런 부분들. 자, 타는 부분들. 일단 집어서 키우니까 그리고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 찰땅보다 마사 모래 쪽이 더 빨리 크거든. 신기하죠. 그리고 이런 논들은 물 관리를 못 해버리면 열매 2차 피해가 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흙에 대해서 흙과 이제 식물 크는 모습을 보면서 곧 열매를 유추가 돼야 돼. 그래서 열매 상품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나는 어떤 식으로 물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계산까지도 나와야 된다는 것이. 생각할 게 많아요. 그냥 단순하게 파이프 꽂고 참이 심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됐다. 일단은 이미 사름은 다 끝났고 크는 중이니까 최대한 아끼면서 가시뽕잎은 나오고. 이것도 제 마곳을 썼어요. 최대한 아끼면서. 마곳을 쓴다고 해서 생육이 막
못 큰다 이건 아니에요. 단지 가슴 뽕잎이 잘 나온다는 거예요. 가슴 뽕잎이. 하여튼 박아무서 조정을 할 거예요. 자, 물을 잡아내야 됩니다. 그게 기술입니다. 이상입니다.